미미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코타키나발루 이 숙소에서 마지막 날 체크아웃 하기 전에 급하게 파우치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웃겨서 뭐라고 옛날에 제가 부산 갔을 때 파우치를 털었던 그 굉장히 뷰티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던 친구인데요. 친구의 파우치를 한번 여행 파우치를 털어보도록 할게요. 자, 신속하게. 파우치부터 하나 소개해 주시죠. 두 개가 있네요, 큰 게. 아, 이거는 잡다한 거 모아놓은 거고요. 네. 이게 메인. 네. 이게 메인인데. 하나씩 꺼내볼게요. 하나씩? 일단은. 그게 어디 갔냐? 그냥 집히는 대로 해주세요. 집히는 대로? 네. 뭐 하나 골라요? 이거는 그. 갖고 올 시간 드려요? 예. 네. 갖고 오세요. 제 파우치를 네. 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헤라 블랙 쿠션이고 13호 아이보리예요. 네. 이게 그냥 일반 쿠션이랑 다를 게 없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왜 좋아해요? 개기름을 잡아줘야 된다. 지성인가요? 복합성인데 복합성이 아, 사용해도 피부 소개를 먼저 그럼 할게요. 복합성이고요. 네. 복합성 T존 네. 지성 유성 건성이고 네. 네 그냥 얼굴 편 조금 하얀 톤이고요. 네. 웜톤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성한테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게 여름용으로 복합성이 쓰기에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번들거리지도 않고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지속력도 괜찮고 색깔도 괜찮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무너지는 게 조금 엄청 차르르르 무너지는 건 아니고 무너짐. 근데도 근데도 안고 갈 수 네. 있을 정도로 괜찮은 애라서 얘는 제 여름용 데일리 쿠션입니다. 네. 네. 다음 건요? 다음 거는 여기 이게 모노 아이즈 팔레트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여기서 추천하고 싶은 거 여기 보면 힙핸을 보인 게 있어요. 모노 아이즈의 진저 파우더거든요. 네. 얘랑 여기 페러키트랑 을 제일 추천해요. 이 진저 파우더가 엄청 애쉬 느낌도 안 나고 엄청 굵지도 않고 적당히 붉어서 어떤 음영에도 그냥 쫙! 그냥. 얼굴 착 붙임! 착 붙임! 아니, 근데 발색을 해보고 싶은데, 발색할 게 없어요. 오늘도 발랐고, 네. 늘 바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맥소바도 써보고 했는데, 난 이게 좋았어. 거기다가 이걸 같이 바르시나요? 그리고, 페러키트? 네, 이 페러키트는 이제 너무 진하지 않게 눈에다가 음영을 주기 좋아서, 저는 진저 파우더 바르고, 그 다음에 드레스 코드 깔아주고, 페러키트를 이렇게 해줍니다. 잘 보이지가 않네 진짜. 그냥 갈색 밝은 갈색에 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꼭 사세요. 이렇게만 가져오셨군요. 예, 이거 넣어주세요. 네. 이거 이런 걸로 항상 잡아줘야 되고 이거 노세범이니까 넘어가고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항상 이거는 늘 쓰는 건데 유명한 거죠. 얘도 넘어갈게요. 얘 픽서랑 이거 키스미 롱 앤 컬인데 이렇게 두 개를 하면은 제가 속눈썹이 엄청 없는데 이렇게 돼요. 나도 에뛰드 걸 좋아하는데 이걸 쓰다가 저는 그 아예 마스카라 에뛰드 걸로 쓰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다 좋다는 게 쓰고 있대요.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거 이거. 이거 너무 늦게 눈을 떴는데 이게 플레이 101 펜슬 이게 10회 때예요. 76번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인데 그 아이라인으로 쓰시나요? 이거 섀도우 그렇게 안 진한데 이게 섀도우 겸용으로도 섀도우로.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진저 파우더 10개 깔고 이제 막 음영을 넣은 다음에 내 속쌍꺼풀이기 때문에 눈 라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엄청 지속력이 좋은 아이섀도우가 돼요. 아이라인 겸 아이섀도우가 돼. 언더에도 발라주고 그럼 라인은 따로 안 하고? 라이너 하지. 라이너는 이제 어차피 속눈썹이라서 두껍게 그려봤자 3cm야. 쌍꺼풀이 없어서. 쌍꺼풀이 없어서 그냥 눈꼬리만 빼주면 되니까 눈꼬리만 아이라인 빼주고 얘로만 이제 요런 눈 윗부분은 얘로만 끝내는 최고. 오늘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럼요. 늘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 소개해줄 거는 거의 다 끝났는데. 아, 벌써요? 네, 립스틱. 네. 립스틱을 소개할게요. 이게 이제 요즘 가을이 왔으니까 이런 컬러 많이 예쁘다. 좋아할 건데, 이거 진짜 물건인 게 클리오 매드매트 립 09 멜로 로즈예요. 이게 MLBB 컬러 해서 색깔 예쁜데? MLBB 컬러 해서 매트하게 나왔는데 네. 가을에 진짜 좋을 컬러? 가을에 좋을 컬러고 얘가 진짜 물건인 게 매트한데도 각질이 안 껴. 계속 발라도 각질이 안 껴. 최고야. 각질이 안 낀대요. 각질이 안 끼고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요. 예쁘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센 걸 더 좋아해서 이건 여름에 썼던 건데 이건 웨이크메이크 레드샷 립코스터 M. 이것도 색깔 예쁘다. 이것도 살짝 체리핑... 체리레드? 체리레드? 뭐라 해야 돼? 살짝 체리레드, 체리레드 느낌인데 웜인데도 괜찮아. 진짜? 응. 그러네. 몰랐어? 어. 이게 진짜 예뻐서 여름에는 얘 많이 바르고 다녔고. 그럼 오늘은요? 아, 두 개 다? 오늘? 아니야. 오늘은 얘 발랐어요. 얘는 맥 데인저러스. 아. 이게, 이거는 제 인생템이고요. 송지템이죠, 송지템. 송지템. 이거는 약간 오렌지 레드. 레드. 이거랑 그, 데인저러스랑 또 비슷한 거 있는데. 맥에. 그 유명한 거? 유명한 건데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 세 글자인가?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고민하다 네. 샀는데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로비우? 아니 아니야. 아니지. 이런 비슷한 거야. 이거 이렇게 세 개. 세 개 좋아한다. 네, 추천. 질감도 다 괜찮고 이거 맥치고 매트하지도 않아서 발리기도 좋고 또 틈새로 추천하는 건 이거 어퓨에서 파는 눈썹 빛 마스카라예요. 눈썹 빛 마스카라? 응.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눈썹에. 왜냐면은 끼는 거? 왜냐면은 어퓨 좋아하는데 이건 처음 보네. 픽스하고 얘하고 하면은 저는 완전히 뭉치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뻗는 게 좋은데 뭉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까닥까닥까닥 해주면 좋아요. 좋아 보인다. 응. 어퓨가 이런 거를 잘해요. 그래서 이거 가격도 참 얼마? 정도밖에 안 돼서 괜찮고 이 안에는 이런 섀도우들 안 쓰는 건가요? 쓰죠. 쓰는데 아까 말한 드레스 코드고 얘는 단종돼서 말할 수가 없어. 얘인가? 얘가 애교살에 발라주기 진짜 좋은 건데 단종됐어요. 그래서 말해줄 수 없고 선크림 추천! 이거 진짜 좋아요. 닥터즈 브라이트닝 업선인데 이거 유명하고 왜 좋냐면 제가 선크림 발랐을 때 바르는 느낌 미끄덩한 거 진짜 싫어하는데 얘는 바르자마자 뽀송뽀송 진짜 뽀송뽀송해지고 살짝 톤업 되는데 톤업은 잘 모르겠어. 원래 그냥 톤업에는 신경 안 쓰거든요. 약간 색깔이 이런 색이네. 근데 엄청 환하게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되진 않아. 톤업 되는 색. 그냥 적당히 톤업 되는데 나는 톤업 기능은 잘 모르겠고 이거 부족하니까 면세 많이 했어요? 나스 두 이어서 개. 면세, 저 첫 면세를 사본. 첫 면세 왔어요. 송지가. 네. 이거 맥 피치스인데, 그냥 면세도 사니까는 그냥 보고 샀어요. 그냥 인터넷 보고 샀는데. 네. 이게 웜톤에게 좋다는 것만. 딱 몰라서. 웜톤 컬러다. 딱 피치하죠. 약간 주황기 들어간 그런. 이것도 색깔? 손에다 한번 해보자. 어딨어? 보여주세요. 보이나? 어딨어요? 여기? 보인다. 이게 살구? 약간 이제 살구인데 피치살구? 좀 주황기가 도는 피치살구 복숭아. 주황기가 살짝 주황기가 도는 뭔가 복숭아 느낌이고 웜톤 분들의 얘기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발랐는데 괜찮지 않아? 괜찮아. 다음은 우리 리미가 리미님이 생일 선물로 면세 찬스 해준 나스의 어필이에요. 섹스 어필. 그렇죠. 이건 저도 있고 그냥 이거는 그냥 기본템. 이게 거의. 진짜 하얗게 하얀 사람들이 그냥...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짜. 왜냐면 아니면 티가 그냥 그렇게 베이스로 깔아줘도 되고 여리여리하게 블러셔를 많이 샀네요. 블러셔에 좀 빠졌어. 되게 그냥 기본 기본템이라서 연 핑크색.
이거는 좋아요. 너무 유명한 거니까. 너무 유명한 거니까 다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어서 이것도. 이거는 아모르. 이것도 아, 아모르. 유명한 건데. 처음 아, 그래? 이것도 유명한 건데, 웜톤한테 유명한 거. 이거 약간 가을의 그거다. 오, 살짝 가을 컬러야. 그래서. 약간 이거는. 핑크인데, 좀 꽃 색깔. 꽃 핑크? 근데 이게 엄청 완전 핑크도 아니고. 약간. 이게. 진달래 핑크 느낌? 아니야, 이거 진달래도 아니고. 어쨌든 분홍 느낌인데. 좀 진하고. 진하고, 조금 가을에 쓰기도 괜찮고. 예뻐요. 이거는 뭐, 웜톤, 쿨톤 상관없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나? 예뻐요. 근데, 나스나 이런 게 다 발색이 잘 되니까. 다들 불타는 고구마가 안 되게. 이거는 좀 불타는 고구마가 될 확률이 있더라고. 약간 고구마색이네.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보다 살짝 밝은 색. 약간 자색 고구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진짜 데일리템으로. 롤놀이할 때 강추. 네, 롱래스팅이에요. 바로 착색. 토니모리 쇼킹 립 레드 룸인가? 그건데 괜찮아. 완전 이것도 약간 오렌지 레드 색깔. 네, 저는 웜이니까. 약간 웜이어서 오렌지 계열을 좋아하고. 이거 네. 시계 샀어요. 시계 샀어요. 네. 셀프생에서. 끝! 이렇게 해서 저희 파우치 소개, 친구의 파우치를 한번 여행 파우치를 털어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아,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